웰빙 노래 세상 송난 씨의 무대로 출발합니다. 여자의 정. 싶은 밤이 오면 거울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웃는 척해도 마음을 울고 있어요. 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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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듯이 당신이 반짝반짝 스치고 가네요. 비워요 미워 싫어요 싫어요 쓰레지는 밤이 오면 장막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망할래도 지울 수 없는 그늘 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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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듯이 당신이 반짝반짝 생각이 나네요. 비워요 미워 싫어요 싫어요 지킴이 윤경아 아주 반갑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동안도 여러분 건강하게 잘 계셨습니까? 다행입니다. 자신이요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말이 있지요. 가족들에게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게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이분들처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전국 각지에서 치열한 예심을 뚫고 올라온 출연자들과 함께 할게요. 첫 번째 주정원 도전자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꼭 할 게 있다고 하거든요. 인천에서 오신 김재국 씨, 진짜 멋쟁이 도전합니다. 당신이 꽃이면 나는 꽃잎 평생 떠받들고 사는 거야. 커다란 나무가 꼭 되어줄게. 큰 눈을 알아서 너 쓸 수 있게. 파랑새 찾아 떠난 우리네 인생 행복을 곁에 두고 찾아갔다 피양새 찾아온 나 돌아온 진짜 멋쟁이
꽃이 꽃이면 난 나는 꽃니 평생 떠받들고 사는 거야 커다란 나무가 꼭 되어줄게 큰 그늘 알아서 너 쉴 수 있게 파랑새 찾아 떠난 우리 내 인생 행복을 곁에 두고 몰랐구나 미워도 내 인생 나의 사랑이 내 것이 죄인 것을 파랑새 쫓아갔다 피양새 찾아온다 찾아온다 전에 화면으로 모습을 남기고 싶으시다는 강원도 원주의 박수진 씨 잘하셨습니다. 도전곡은 김용림 씨의 노래죠. 열두 줄. 가슴을 뜯는 가야금 소리 달빛 이른 가야금 소리
네, 어디 가세요, 박선신 씨? 우리 박선신 씨 노래 끝나시고 마이크 이렇게 쥐고 가시는 게 아니라. 자, 이쪽으로 오시고요. 자, 라이벌입니다. 서로 마주 보시고요. 차렷, 경례! 참가번호 1번, 2번입니다. 자, 어유 노래 잘하셨습니다. 12줄. 나이가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방송으로 남기고 싶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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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충분히 고우세요. 향후 한 20년 동안은 더 고우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진 씨. 자, 제가 듣기로 여기가 처음은 아니시라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남편분하게 있다고요? 네. 저희 남편이 예, 나온 지 한 몇 개월 됐어요. 몇 개월 됐는데 저보다 훨씬 노래를 잘하고 네. 제가 사실 노래 우리 남편이 선생님이에요. 네. 네. 집에서 저는, 선생님이시겠죠? 네. 네. 저 남편한테 제가 노래를 사실 배웠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남편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네. 우리 남편 한두 풀어주려고 왔지만은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나이 한 살 더 먹기잖아요. 이렇게 장미꽃처럼 예쁠 때 이렇게 나오려고 사실 네.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좀 뜨겁게 주세요. 아, 남편분이 나오셨는데요. 그날 아쉽게도 수상을 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땡 떨어지셨는데요. 그 한을 풀고자 오늘 아내께서 스승님보다 더한 제자가 나오셨네요. 어떻게 오늘 남편께서도 나오셨습니까? 네네, 우리 친구들하고 지금 왔습니다. 네, 네. 저기 계시는군요. 네, 지금 안녕하세요. 나칭네요. 네. 그때 네, 땡 하셨죠. 노래 참 잘하셨는데 얼굴은 더 좋아지셨네요. 집에서 스승님, 그래요. 오늘 친구분들도 나오시고요. 여기 남편께서 나갈 때 그래도 뭐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시니까 네. 뭐라고 조언해 주시든가. 부족한 데는 좀 예, 채워주고. 네. 예. 많이 그냥 예, 연습을 같이 했습니다. 아, 연습을? 네, 오늘 혹시나 그러면 안 되는데요. 만약에 또 그냥 떨어지면 어떡해요? 떨어지면은요? 네. 두 분이 듀엣을 한번 나오실래요? 저는 그냥 안 떨어지길 바래요. 네. 자, 우리 김재국 씨. 오, 이름이 참 크세요. 재국. 예, 아주 나라에서 참 잘 되라고 지어셨나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윤경화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김재국 씨, 오늘 아내에게 꼭 할 게 있다고요? 예,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네. 마음은 한국에는 항상 있는데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세상에.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앞에서 한번 사랑한다고 한번 말하고 싶네요. 아니, 그 사랑한다는 말이 그렇게 어려우셨어요? 평생 동안 못 하시다가 방송을 힘을 빌어서 하신단 말이에요? 예, 마음에는 있는데 겉으로 표현을 못 해갖고. 아유, 그럼 예. 좀 사연을 들어볼게요. 연애 결혼하신 거 아니세요? 예, 맞습니다. 아니, 연애 결혼하셨는데 어떻게 만나셨어요? 예, 제가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손님으로 이제 예. 탔는데. 아, 승객으로? 예, 예. 예. 그래갖고 이제 좀 제가 눈여겨봐갖고. 예, 예. 탈 때, 내릴 때 그때 사고가 좀 많았죠. 어떤 사고들이었나요, 대략? 예, 제가 이제 나시이니까는 네. 이제 그때 당시 집사람이 이제 탈 정류장에 제가 가면은 뭐 서 있나 안 서 있나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한 날은 거기 이제 정류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눈여겨봤는데 네. 멀리서 뛰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님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기다리셨어요? 예, 예, 차를 조금 세워놓고 기다리고 좀 태워가지고 갔습니다. 태울 예. 때 그랬고 내릴 때는요? 예, 내릴 때는 저 제가 뭐 처음부터 안 건 아닌데요. 그 정류장 사이가 좀 멀어요. 아. 예, 그 멀은데 이제 정류장에 내려주면은 저 이제 저 사람 이제 회사가 조금 멀어요. 예, 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나중에 눈치채갖고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 정류장이 아닌데 회사 앞에 바로 내려주고 그랬지 항상요. 예. 아니 버스가 아니라 택시였네요. 그렇죠. 네. 아무데나 섰으니까요. 아무데나 네, 지금은 그러면 안 되죠. 네. 네, 그때 당시는 너무 마음에 드시니까 내리실 때 봤다가 기다리시고 또 타실 때 기다리시고 내리실 예. 때도 그 회사 앞까지 내려주시고 예, 예. 아, 그때 승객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어요. 배차 시간도 자꾸 길어지고요. 그래도 그때 승객분들이 다 좋으셔서 이해를 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 네. 또 장가분이시려고 많은 분들께서 마음을 써주셨군요. 그때마다 예. 우리 부인께서 모른 척 하시고 타시고 그러셨어요? 그렇지요. 그냥 이제 뒤로 들어갔는데 어느 이제 한날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 일요일이에요. 네. 일요일이면 조금 이제 손님이 한가해갖고 이제 둘이서 이제 탔는데 손님이 없으니까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대시를 많이 했죠. 차 안에서. 아. 그래갖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연락처를 달라. 그래갖고 제가 이제 나중에 연락해갖고 서로 만나게 돼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아이고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둘이 분께서 들어가셔도 돼요. 네. 네. 쓱 지나가시네. 아유 정말 이럴 때는 정말 결혼이 하고 싶어집니다. 어우 참고번호 1번 2번 모두 다 남편에게 큰 사랑을 받고 계시잖아요. 어우 살짝 부러우려고 그래요. 아 진짜 표현하지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니까 서로의 마음도 알아가고 더 좋잖아요. 지금도 표현 못하고 계시나요? 아우 웰빙을 제가 진행한 지 지금 몇 년이 흘렀지만은 아직도 그런 분들 계시다면 웰빙이 직접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지금 손 꼭 붙잡아 주시고요.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하세요. 자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자 웰빙 노래세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유 정말 이 사랑 얘기 계속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요. 더위도 싹 달아나는 것 같아요. 아유 언제 나는 결혼을 해서 저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나.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웰빙 노래세상 멋있는 심사를 해주시는 심사위원들 또 소개해드릴게요.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격려의 박수 부탁드려요. 성인 가요계 든든한 버팀목이시죠. 작곡가 박현진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강원도 얼짱 한 웃고 계시네요. 강릉 연예협회장 김용일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뭐 이분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원수가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강릉문화방송 김성래 보도제자 국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 자 시청자 여러분의 눈과 귀를 대변해 주시는 분들이죠. 시청자 심사단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좋은 음악을 여러분 앞방까지 멋지게 배달해드립니다. 하마 프로젝트 밴드를 소개합니다. 예! 네, 웰빙 노래세상 주정원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 초대 가수 모실 시간인데요. 벌써부터 방청객에서는 술렁술렁 소리가 들립니다. 평생 친구에 이어서 고이고이로 정말 예쁜 노래예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멋쟁이 신사 임양랑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이유가 존재하는 이유가 다 너로 인한 것이다. 널 내게 모두 맡겨줘. 사소한 것까지 모두 다 네가 사는 이유가 존재하는 이유가 다 나였으면 좋겠다. 사랑해 사랑해 너 사랑해 나만을 우리 죽는 날까지 사랑하는 이 마음 변치 말고 살아요. 세상 중에서 가장 소중한 내 사람아 기쁨만 줄게 행복만 줄게 고이 고이 내 사랑 존재하는 이유가 다 나였으면 좋겠다. 사랑해 사랑해 너만을 사랑해 사랑해 나만을 우리 죽는 날까지 사랑하는 이 마음 변치 말고 살아요. 세상 중에서 가장 소중한
지우는 여자. 도전 무대입니다. 서울에서 온 박보성 씨가 꾸며주시겠어요? 못 잊을 사랑. 벌써 잊었나 아직도 사랑은 가슴에 남아있는데 잊으려 지우려 아무리 애를 써봐도 자꾸만 커가는 그리움 이토록
웃으며 와줘요. 내게 인도하는 우리 노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희송 씨가 안 오셔서 참 다행이에요. 너무 노래를 잘하셔가지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이 정희송 씨 노래를 특별하게 뭐 다른 노래도 참 잘하실 것 같습니다만은. 트로트는 다 좋아하는데요. 네네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 노래를 고르게 됐습니다. 그랬어요. 네, 열심히 연습을 해서 나왔는데. 네. 어떻게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당연히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참가 번호 4번이셨잖아요. 네네네. 최하 4위는 확보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4등이 어디예요? 지금 뭐 못해도 4등인데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먼 길이죠? 서울에서요. 네. 아침에 출근을 했다가 네, 그래서 인천으로 친구들을 갔다가 탑승을 시키러 갔다가 저런. 네, 그래서 인천에서 네.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미인들만 둘을 차에다가 납치를 해서 예. 예, 여기까지 빗속을 뚫고 달려왔습니다. 네, 네. 그 친구 두 분은 앞자리에 계신 두 미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미녀를 또 모셔오셨네요. 아니 저분들이 이렇게 또 친구를 네, 어떻게 또 이렇게 예쁜 친구들을 아주 되셨어요. 절친한 친구고요. 네. 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꼭 같이 움직이고 왔다 갔다. 그래요? 네. 아니 저희가 이렇게 어리거나 이럴 때는 친구들도 참 여자친구도 많고 남자친구도 네네. 참 많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유지하시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남편들 다 계시고요. 네. 네. 그 저하고 같이 차 타고 다니면서 네. 남편하고 콜해서 같이 통화하고 하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부부 동반으로 네, 친하시군요. 네,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도 오늘 두 친구가 이렇게 응원을 해주면 노래가 더 잘 될 것 네, 같아서 그 힘을 받아서 제가 좀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요. 뭐 두 분께서 든든하게 지금 지켜봐 주셨는데요. 네.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회라도 좀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가야죠. 지금 이게 끝나면 10시쯤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더라도 경포대 나가서 네. 회를 먹고 네. 네, 새벽에 가는 한이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남편분들에게 전화 좀 미리 해주세요. 네. 놀라시니까요. 네, 그래요. 좋은 추억 안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아니 박보성 씨도 참 잘생기셨는데 친구들도 참 예뻐서 좋네요. 자, 우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빈 씨입니다. 참 씩씩한 여장부가 나오셨습니다. 경남 거제에서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세상에 경남 거제면 저 끝이잖아요. 예. 많은 분들께서 오느라고 고생했다고 박수를 지금 주고 계셔요. 어떻게 그러면 오가는 편이 너무 불편해서요, 강릉까지. 진짜 몇 달 전부터 꿈을 꿨는데 네. 주위에서 한번 나가보라고 해서 하는데 차편을 자꾸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부산 노포동, 대전, 마산, 제발도 또이또이 되더라고요. 아휴.
그게 그거고. 그것이 그것이고. 네, 그래도 우리 50대 나이에 네. 이 엔돌핀을 어디 가서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금덩어리 갖고 가도 못 삽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예. 말 그대로 웰빙 노래 세상. 예.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자 예. 과감하게 예.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이어서 외칩니다. 와우. 잘하셨습니다. 뭐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제가 네. 사실 웰빙 노래 세상을 보면서 이 방청석이 눈에 띄면 혹시나 제 친구가 없을까? 아. 30년 전에 헤어진 친구들. 아유. 왜냐하면 강원도 쪽으로, 경기도 쪽으로 처녀 때 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야 용순아, 영애야, 야 석자야, 나 이렇게 푹 퍼졌다. 이 김선빈이 이름 듣고 웰빙 노래 세상 강릉 MBC 방송국에 문의를 하면 내 폰 번호가 있을 거다. 폰 번호. 연락해라. 외도에 오면 팍 쏠게. 와. 제 이름이 용순 씨, 선자 씨, 석자. 아 석자 씨. 아 그래요. 연락 주세요. 그때 당시 말괄량이 우리 김선빈 씨. 지금은 좀 통통해지셨습니다만 얼굴은 그대로시죠? 얼굴도 커졌어요. 약간 얼굴이 커지셨습니다. 아마 이 음성 들으시면 다 알아보실 것 같아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엔돌핀이 팍팍 돕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아 웰빙 노래 세상 이렇게 진행하니까요 참 재밌습니다. 저희가 뭐 사랑하는 가족에도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었고요. 오늘은 또 예전에 소식이 끊겼던 친구들까지 찾아드리는 방송. 오 이런 친절한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웰빙 노래 세상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사람 냄새가 펄펄 나고 우리 이웃 이야기고 내 이야기 같다고 하시는데 오늘 또 우리 출연자들의 보석 같은 이야기들로 정말 반짝반짝 윤이 빛이 납니다. 자, 저희 우리 뭐 출연자들 사연은요 다 장홍감이에요. 그렇지요? 노래 실력을 또 우리 세 분과 함께 시청자 심사단 여러분들이 마무리해 주시는 동안에 저희는 초대 가수와 함께 정말로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친근한 가수고요. 예쁘세요. 목소리도 참 예쁘시고 모르나 봐. 네. 이혜리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모르나 봐 네 맘 모르시나 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앵콜 하셨죠? 네, 앵콜을 안 하셔도 계약상 두 곡이라서 예, 한 곡이 또 남았습니다. 어, 오늘 정말 많이 더워요. 그렇죠? 네,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앞으로 많이 많이 행복하시고 매일매일 웃는 날만 예, 계속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이혜리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요. 춤추는 밤하고 당신은 바보야하고 이렇게 1절씩 엮어봤습니다. 예, 즐거운 시간 가지세요. 이혜리 씨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 방청객의 열기가 더 뜨거워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심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잠시 냉각의 시간을 가질까요? 오늘 노래 어떻게 들으셨는지 심사평 듣겠습니다. 네, 화장을 지우는 여자를 부르신 김선빈 씨. 어찌 그리 화장을 세게 지웁니까? 좀 살살 이렇게 달래서 지워야 되는데 너무 노래가 씩씩하기만 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 좀 살살 달래는 그런 화장 지우는 법도 배우면 참 좋겠습니다. 못 잊을 사람을 부르신 박보성 씨. 이분은 못 잊을 사람이 없었는 것 같아요. 감정을 애써 내는데 저 깊숙하게 진짜 못 잊을 사람이 안 나오는 것 같았어요. 좀 더 그 정리를 했으면 참 좋을 노래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웰빙 노래 세상 주장원전 함께 하셨는데요. 네 분 중에 단 두 분께서 월장원에 한 번 더 도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역시 아차상과 주장원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어우 조금 아쉬워요. 아차상입니다. 못 잊을 사랑을 부르신 서울의 박보성 씨 축하드립니다. 임양랑씨께서 축하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우, 계속해서 금주의 주장원입니다. 웰빙 노래 세상 주장원! 12주를 부르신 강원도 원주 박수진씨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초대 가수 이혜리씨께서 예, 저쪽입니다. 네. 자, 트로피 받으시고요. 부상 받으시고요. 꽃다발도 받아주시고요. 아우, 초대가수 이혜리 씨 고맙습니다. 박수진 씨 이쪽으로 오세요. 이야, 우리 남편분께서 제일 좋아하고 계십니다. 예, 예, 예. 오, 남편분은 악하게 떨어지셨으나 아내께서 지금 하셨습니다. 해내고야 마셨어요. 예. 네, 여보. 어, 저 잘했죠? 예, 사랑합니다. 네, 웰빙 노래 세상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아, 시작과 끝이 늘 즐거운 방송이 되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역시 더 큰 행복을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평안하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오늘 이 자리를 해주신 정말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사랑합니다. 가슴을